어제 당근마켓에서 DSLR 필름 카메라를 무료 나눔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이 콩닥거리며 메시지를 넣으려고 봤더니 1분 전에 올라온 게시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채팅이 4개나 나가 있더군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지러 가겠으니 절을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메시지를 드렸더니 놀랍게도 제가 당첨되었습니다. 이건 스트로브인데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주변을 밝게 해주는 조명 장치죠. 힛메이트라고 적혀 있고, 왠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네요. 80에서 200mm 준 망원 렌즈 같은데요. 상태는 무지하게 좋아 보입니다. 거의 한 번도 마운트를 안 시킨 것 같고, 렌즈 안쪽에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보관이 매우 잘 된 것 같네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카메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델명은 107 멀티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고요. 일본 야시카에서 제조하였고 대우에서 수입하여 판매된 오래된 렌즈 교환식 필름 카메라네요. 이것도 역시 상태는 무지하게 깨끗하고 오래된 카메라답게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고 꼭 사용하지 않아도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이미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죠? 지금 바디에 마운트 되어 있는 렌즈는 3570인데요. 이건 역시 찍힌 흔적이나 스크래치가 없는 민트급 같습니다. 이제 건전지를 넣어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건전지를 넣고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이렇게 건전지 누수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건전지에서 나온 누수액은 우리에게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메인보디에 부식을 유발하여 제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시키죠. 아마 이 카메라의 경우는 99% 소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분해를 해서 살릴 수 있는지는 시도해 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더 분해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 같네요. 카메라라는 것이 워낙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분해했다가 재조립이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내부 세척을 시도해 볼게요. 내부에 침투된 부식을 닦아주기 위해서 PCB 세척액과 철 수세미를 준비하였습니다. 철 수세미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돌돌 말아준 다음 핀셋을 이용하여 닦아주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닦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접점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다시 조립을 해주도록 합니다. 대략 세척이 된 것 같으니 이제 건전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전지 뚜껑이 오염이 돼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제가 처음에 그걸 몰라 고장인 줄 알았는데 저희 구독자님 중 한 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건전지를 제대로 넣고 셔터를 눌러보면 이야, 살아났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참 감격스럽네요. 필름 뚜껑을 열어서 셔터를 눌러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스트로브도 같은 방법으로 내부 세척을 해주었고요. 뚜껑 금속에 건전지 누수액 찌꺼기를 칼날 등으로 살살 긁어주도록 합니다. 건전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에 맞춰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카메라 바디와 결합하여 동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사실 저도 필름 카메라 세대가 아니어서 정확한 사용 방법은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지금 필름 값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는 잘 사용을 안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카메라 메인보드가 부식된 것이 아니어서 간단한 세척만으로 카메라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니 저도 매우 기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